브라시가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은 영화들을 하셨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를 하셨어요. 그럼 어떻게 처음에 섭외가 들어왔어요? 저 아는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감독님이 무슨 시나리오 보내고 싶어 한다는데 받아볼래? 이러는 거예요. 저한테. 그래서 네, 주세요.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워슈스키 감독님. 말도 안 되는 거지. 워슈스키 감독이요. 그분은 뭐 찍은 감독님? 엄청 많아요. 아, 좀 더 얘기해줘. 우리 한국 매트릭스요. 매트릭스. 그러니까 우린 감독으로 외우지 않고 우리같이 시청자들은 그냥 매트릭스로. 그 매트릭스 찍었던 그 감독이 우리 배둔다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? 무슨 역할인지도 모르고 일단 시나리오를 받고 리딩해서 보내줄 수 있겠냐고. 한국말로 그 사람이 얘기해요? 아니요. 영어로 하죠. 영어로. 제가 지금 워슈스키가. 네. 사실 저도 13년 동안 오디션을 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. 한국에서는. 근데 집에서 또 방에서 오빠가 캠코더 들고 저희 오빠가 찍어서 완전 간에 수공물이야. 가족끼리 다 한다. 오빠가 인연이 있다. 오빠한테 밥 안 줘서 니 싫어하고. 오빠가 운전해주고. 세계적인 매트릭스 감독이 찍는 영화도 오빠가 이거 찍어서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역할을 따냈죠. 아니 그 워슈스키 감독을 미국에 있는 신인 배우들도 만나려면요. 에이전트부터 시작해서 오디션을 진짜 한 100번 봐야 될 거예요, 아마.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? 진짜 엄청난 거죠. 그러면 제가 원빈하고 결혼하는 거 그 이상으로 남겨놓 그렇게 됩시다. 그 정도 막내. 예, 예. 근데 더 진짜 깜짝 놀라게 해드려요? 배우들이 누가 나오는지 좀 들어보세요. 누가 나오는데요? 톰 헹크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. 저도요. 난 노팅힐. 난 노팅힐을 아직도 제 타블렛에 있어요. 난 진짜 휴가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보다 토메크스 그 처음에 그 뭐죠 그 뛰는 거. 포레스트 거프. 그 음악 컨트리송 내가 미국 제일 먼저 가서 제일 산 게 포레스트 거프에 나온 그 CD들 있잖아요. 나왔던 노래들 수록했던 노래들. 처음 산 거 아니야. 처음으로 내 40불 쓴 거 아니야. 나 외국 돈 안 쓰잖아. 아, 이분들하고 같이 찍은 거예요? 같이 찍었어요. 배두나 씨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. 되게 많이 나와요. 근데 왜 뭐 수잔 서렌든 씨랑 그렇죠. 휴고 이빙, 메디쇼, 짐 스터지스, 짐 브로드벤트라고. 네, 그분. 아우, 난 기절했을 것 같아.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항상 당당한 모습만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막 특히 그런 데 가서 외국 가서 특히 막 이렇게 기죽는 모습 보이기 싫잖아요. 톰 행크스 앞에서 아, 톰 안녕 막 이렇게 뭐 오마이갓 안녕 막 이렇게 하다 갑자기 휴 그란트 씨한테 나도 모르게 제가 이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눈치채셨겠죠. 내가 제가 내 팬이구나. 진짜 보니까 어떻던가요? 우리가 그 노팅힐에서 봤던 휴하고 실제 봤을 때 휴는 되게 장난꾸러기일 것 같아요. 그죠? 되게 장난꾸러기시고 되게 시니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그게 농담이었던 거예요. 그분은 다. 네. 맛있는 거 사줬죠? 베니슈가 휴랑 짐이랑 같이 밥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? 그래가지고 내신 같이 먹을 때 오셨어요. 아니 이게 마치 이태원에서 있는 얘기든 배랑 짐이 없고 같이 피자 먹었잖아 이런데 실제 그들 아니야. 휴그랜트 톰 행크스잖아. 그냥 지나가는 짐이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밥은 잘 나옵니까? 밥이 메뉴가 6개야. 저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촬영했어요. 저 영화 제작자 여러분들 혹은 감독님들 배두나 양과 영화를 같이 하고 싶은 제작자분들은 밥차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. 보쌈 좋아하시고요. 네.